메뉴가 도착을 했습니다. 과일 갈비 브리또 나옵니다. 과일 갈비 브리또 입장. 세상에 없는 갈비찜. 설탕 없이 전혀. 과일의 단맛으로 자연스러운 단맛이 설탕을 안 넣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단맛, 그리고 이 과일들이 상큼한 새콤한 맛. 브리또를 만들 예정입니다. 채소랑 과일 올리고요. 자, 그리고 갈비를 올린다. 갈비살을. 야, 이거 뭐야? 와, 오, 비주얼. 오. 야, 비주얼 예술입니다. 살짝 맵죠? 괜찮아. 맵네. 약간 맵구나. 매콤한 느낌? 살사 소스 양념을. 야, 살사 들어갑니다. 야, 살사. 진짜. 아, 매콤하니 맛있겠다.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어가지고 약간 네. 새콤, 달콤, 매콤, 곰곰곰, 새로운 맛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사쿠랑 이게 하라주쿠에 오픈을 하면 줄 서서 먹어요, 하라주쿠에서? 15분면 기다릴 수 있어요. 오! 15분 웨이팅! 오, 웨이팅을 할 수 있는 맛. 기다릴 수 있는 맛. 지금 제가 지금 신경에 좀 빠져가지고. 아니, 뭐. 어떡해! 충격에 빠졌다. 여기 갈비가 들어가면서 한국 맛이 나면 나고 현미밥이 입안에 이게 돌기 시작하면서 각각의 이제 원재료들, 소스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지는 조화로운 맛이 나서 현미밥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안에 맛있는 거 다 들어갔죠. 나 저거 너무 먹고 싶었어. 다음 메뉴 입장합니다. 다음 메뉴는 찌란 마늘밥입니다. 아하, 찌란 마늘밥. 너무 간단해요. 재료 준비할 게 없어. 난 마늘이 그렇게 좋다. 와. 양 고기 얹어서. 아, 되게 잘 먹는다, 진짜. 진짜. 어떻게 잘 먹어? 마늘밥 폈네. 냄새 좋은데? 오, 신기하다. 이거 진짜 이렇게 꽃처럼 피어오르네. 기름이 자글자글한. 와,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 결국에는 제가 찌란을 첨가를 했고요. 야. 저 고기는? 양꼬치랑 마늘. 자, 찌란 마늘밥을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너무 맛있는데? 저게 뭔가요? 찌란 마요입니다. 우와. 찌란 마요. 지금 밤 옆에 보면 그 소스 종지 있죠? 그걸 같이 비벼 먹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데 네네. 양꼬치 같은 걸 시켜서 마늘밥을 편의점에서 사면 완전 완벽한 저녁 식사가 될 것 같아요. 아, 마늘밥은 몇 분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 30분이요. 르스라핀 200만 장 가자! 아, 여기서 순위가 정해진 건가요? 우선적으로 양꼬치의 그 양 냄새는 좀 덜 난 상황이었는데 그 찌란의 향이 끝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좀 있지 않을까